연대 미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례 정당을 둘러싼 각가지 꼼수. 결국은 돌고 돌아 민주당 위성 정당 아니냐. 언어를 앞당기기 위해서 의원 렌탈업을 저희 그 슬로건 중에 이번 판은 2판 4판으로 간다. 정의당은 솔직히 아직 좀 먼 것 같습니다. 지지율 회복하려면 더불어시민당은 좀 초라하다고 해야 되나? 여야의 주류들은 숨기고 싶은 사람이 이제 한 명씩 있는. 이야, 이게 충격적인데?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네? 거에 대해서 거대 양당 책임 몇 대 몇? 속마음은 다를 수가 있겠죠?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.